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경우도 또 콜라겐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들쭉날쭉 하면 제대로 이게 생성이 안 되고 불량콜라겐 설명 그 생성이 돼요. 갑상선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도 우리 몸에 콜라겐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 이 세 개밖에 없냐? 아니, 우리가 인류가 아직 호르몬에 대해서 다 지식을 못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호르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질문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전신 트라인데 어깨만 치료하면 그 치료가 돼요? 라는 질문을 아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두꺼워진 거를 일단 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국소적인 통증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더라도 어깨가 너무 아프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일단 벌어진 원인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폐경이신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재발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재발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 하면 얇게 만들어줘도 몸에 있는 그 질환이 똑같이 있으면 다시 재발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쭉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옆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잘 재발은 또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그런 전신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대퇴에 그 에펜딜로마로 수술을 했는데 그 관절내 연골 좀 아, 네네네네네 그게 어깨에도 생길 수 있나요? 그런 예, 연골 이렇게 자랐던 거죠? 자라서 제거했던 거죠? 그러니까 뼈 속에 그 연골이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뼈 속에 딴 데, 그러니까 종양이었던 거죠? 양성 종양. 아, 그 경우는 전체로 호발하는 질환은 유전 질환이 따로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생긴 경우라면 어깨 뭐 남들보다 더 생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엑스레이만 찍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되지 마, 아무 때나 찍으셔도 돼요. 한번 뒤에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회전근 타열 설명하실 때요. 네. 환자분 중에 부흥 타열이기 때문에 MRI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냥 수술 안 하고 네. 지켜보신다고 그냥 그러니까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치료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 아프면 안 하는 거죠. 아픈 경우에는 네. 어떤 식으로? 아픈 경우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파열이 바로 원인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파열이 있더라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파열은 그대로 가는데 어떨 때는 바깥층에서 염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안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압적 검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검사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에서 만지는 느낌도 되게 손맛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어느 애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럼 치료 안 하고 그냥 내년에 봅시다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통증이 나올 때 원인을 우리가 잡아서 치료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도 안 아픔에도 불구하고 파열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환자한테 황당한 얘기를 하죠. 그동안 아플 때는 정작 한 번도 수술 안 하자고 하다가 안 아픈 날 와서 수술합시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수술을 하는 이유는 파열 그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 환자가 망하기 때문에 하는 거로 봐야 됩니다. 수술은 놔두면 이게 말이 올라가고 환자가 망할까봐 하는 거지 단순히 통증을 잡기 위한 거라면 주사만으로 충분하죠. 통증만이라. 네, 또. 네. 그래서 왜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면 그런 통증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DNA 치료도 있고 프롤로도 있고 맞습니다. 뭐 스테로이드도 뭐 많죠. 그런 네. 거의 그 안전성이나 차이점 같은. 뭐 안전성이야 뭐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을 치료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꺼워진 관절막을 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약은 스테로이드 계열, 많은 약이 있어요, 계열에. 스테로이드 계열 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증식 치료 계열이 있어요. 증식 치료라는 거는 이제 그 조직을 더 두껍게 만들고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게 프로롤러 치료, 아까 말한 DNA 치료, 뭐 PRP, 요런 거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거꾸로가 만드는 게 관절막이 두꺼워졌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증식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망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약이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게 아니라 각 병별로 진단별로 그에 맞는 치료법은 한두 개밖에 매칭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50견의 그 40가지 진단을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진단별로 맞는 치료가 하나씩 매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인데 주사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완전 파열인데 뭐 회전근개 안 끊어졌는데 수술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결과 이 치료법과 진단이 또 뒤섞여도 안 됩니다. 하나씩 매칭이 돼야 되는데요. 그별로 약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저는 석회를 엑스레이상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초음파에서만 석회가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석회이기 때문에 네. 신경은 크게 안 쓰죠. 근데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네. 체위충격파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체위충격파를 저는 이제 어깨나 이런 쪽에 거의 16번씩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래도 석회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인대나 뼈에도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위충격파를 한번 연속해서 얼마까지 하는지 아, 그 사실은 물어보신 질문이 다 맞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하시, 혹시 의료 쪽에 계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세미나 많이 들었어요. 어, 체외 충격파라는 거는 이제 강한 충격을 어떤 조직에 주는 거예요. 강제로 주는 건데 석회를 우리가 이렇게 파쇄할 정도의 힘이라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또는 뼈에도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체외충격파의 치료 원리 자체가요,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레벨,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뭐 저도 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에너지 레벨이 어느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이후에 나쁜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중에너지, 그 에너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중저 에너지로 갔을 때, 약간 손상을 줬다가 얘가 회복되는 그 힘을 이용시키는 게 체외충격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서 손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손상을 줬다가 얘가 정상 조직으로 회복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나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살을 찢었는데 놔뒀더니 막 흉터가 너무 막 밉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예쁘게 도려내서 꼬매주면은 그 흉터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거기 어떤 콜라겐 조직이나 이런 게 이 선으로 예쁘게 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보면 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우퉁부퉁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가만 놔두면 좋게 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약간의 손상을 줘서 조금씩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연결이 될 때 좀 예쁜 모양으로 연결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10번, 100번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매일 하는 거는 좀, 매일 뭐, 첫 하루 이틀, 3일 정도 괜찮은데, 뭐 12월 연속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전 최소 한 1, 2주 이상은 좀 띄워주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답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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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유척성 관절 낙염이 아,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죠. 가능성. 근데 그때 경험에 관여. 네. 그냥 뭐 물리치료 하고 그냥 소염제 통제 뭐에서 주사를 놓든지 그냥 약 주세요 있는 거. 먹으면 괜찮아지세요? 네, 그냥 나아지. 아, 그럼 뭐 사실 어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 아니죠. 근데 그걸로 좋아질 정도면 구태여 우리가 더 상급 치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원인을 다 치료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너무 아침에 너무 아프다. 진짜 그 다음에 아침에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밤에 자려고 했는데 옆으로 누워도 너무 아파 잠을 못 자는데 이 정도 되면 진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들어가야 될 거고요. 두꺼워진 관절망을 얇게 만들어주는 치료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조금 두꺼워진 거는 스트레칭으로 좋아집니다. 조금 두꺼워진 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두꺼워진 건 스트레칭,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으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죠. 네, 아까 전에 석회성 관염 얘기 들었을 때 네. 체위충격파로 뭐 파쇄를 시키거나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뼈에 흡수가 된다고 말씀. 뼈라기보다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네네네. 그 석회의 성분이 그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석회예요. 그냥. 네, 진짜 석회예요. 네. 칼슘. 칼슘이죠. 칼슘. 네. 이게 석회가 이제 칼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아, 예. 네, 나머지 질문 앞에서 다 들어가죠. 네. 배드민턴 치다가 네. 다치는 경우는 대부분 다 파열. 아닙니다. 파열은 아니고 이제 배드민턴 경우에서도 잘 치세요? 혹시 배드민턴? 어느 정도 좀 하시죠? 그럼 아마 스매시를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배드민턴에서 어깨를 무리를 주는 동작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클리어. 위쪽으로 하이클리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매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스매시에서 뒤쪽으로 당겨질 때 동작이 나옵니다. 근데 뒤쪽으로 당겨질 때가 사실은 우리 회전근개의 가장 스트레칭이 맥시멈으로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만 어깨가 전혀 다른 질환에서 관절막이 조금만 두꺼워지려고 해도요. 이게 앞쪽이 맥시멈 스트레칭 위치이기 때문에 그게 안 늘어나도 통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통증은 배드민턴 때문에 자기 회전근개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약간 병이 조금 있을 때 그 병이 극대화돼서 느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 이제 치료가 된 뒤에 제가 배드민턴 치는 우리 아저씨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좀 아저씨 배드민턴을 치라고요. 뭔가 하면 좀 등에다가 이렇게 이고요. 그냥 이렇게 치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 좀 폼은 안 나고 이제 자기 실력 발휘 조금 못하는 건 있지만 오래 즐길 수 있죠. 무리하기 때문에. 네, 무리라는 게 말한 거에 뒤로 너무 쬐껴서 이렇게 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등에 이고 치세요. 등에 이고 치시면 돼요. 또 질문 아까 손 들으셨던 분 있어요? 네, 네, 괜찮으세요? 많이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경피독이라는 개념 때문에 타스 붙이는 걸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요. 네. 통증, 만성 통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좀 그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 소위 파스 계열 중에서도요. 저희가 굉장히 상급 진통제까지도 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전 오히려 그런 파스를 오히려 더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위장장애 있는 분들은 계속 먹게 되면 위가 점점 손상이 되는데 이거 갖고는 뭐 물론 피부가 너무 약해서 분들 붙이면 막 진물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건 좀 드물고 더군다나 우리가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 가장 강력한 진통제까지도 붙이는 게 남아있습니다. 사실 항상 예전 현대의학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붙이는 거 괜찮다라고? 괜찮죠. 네. 네. 이건 어깨는 아니고요. 네. 그 아까 호르몬 나오는 데서 좀 제가 가슴에 이제 크게 2cm 정도 생겨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제거를 했는데 네. 원래 그 전에 이렇게 그 견갑골 사이 오른쪽 근육 있는 쪽으로 많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네. 밤에 새벽에 항상 깨서 한 네.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러로 네. 이렇게 풀어주고 자는 정도였는데. 조직 검사를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그 파란색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제